코로나19, 중국 시장 위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하고 있는 지금, 그 중에서도 고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있대. 수출 규모 세계 3위에 빛나는 산업, 화장품 산업이야. 그 중에서도 작년 최대 매출을 찍은 기업이 있는데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야. 코스메카 코리아가 침체기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나눠서 이야기해볼게.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알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비비크림을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알아?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야. 코스메카 코리아는 최초의 비비크림, 토너크림 제품 개발 경험을 보유한 화장품 OEM, ODM, 더 나아가 OGM 전문 기업이야. 비비크림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맞는 제조시설도 갖추고 있지. 세계 최초 비비크림? 비비크림 세계 최초가 코스메카 코리아? 예, 저희가 대표 메인 상품 중에 하나가 비비크림이에요. 그 다음에 토너크림 먼저. 지금도 사실은 전 세계의 모든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비비크림 하면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주요 ODM 사업자 중 중국 시장 의존도가 제일 낮아 현지 락다운 리스크에도 잘 버티고 있어. 한국을 포함한 중국, 미국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는 한국, 미국, 중국 사업 구조 다각화에 성공했기에 최대 매출을 찍을 수 있었지. 강점으로는 글로벌 기준 부합하는 제조시설 또는 R&D 역량을 부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조와 R&D 역량뿐만이 아니라 한중미 다수의 로컬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리오프닝 영향으로 국내외 고객사들의 주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는 이미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법인은 온라인 고객사를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할 것 같아. 북미 법인 또한 주요 고객사의 신규 주문 증가와 공장 신설 등의 이슈로 꾸준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해.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중 하나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색조 화장품 등 출퇴근 관련 상품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 예전에는 마스크로 인해 보이는 눈에만 치중되어 있었어. 그런데 요즘에는 트러블, 피부, 윤곽, 립 제품 등으로 확장되고 있지. 코로나19로 인해 화장품 테스트 코너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고객들의 발길도 많이 끊겼었는데 이제는 백화점과 스토어에서 화장품 테스트 코너도 운영하고 향수 시향도 가능해졌어. 물론 아직은 마스크를 끼지만 말이야. 메이크업 시연과 그간 못했던 메이크업 쇼도 다시 진행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전에도 코스메카 코리아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대. 프랑스는 1위, 미국 2위,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으로서 3위까지 찍은 성장이 무궁무진하다고 제가 자부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3위나 될 줄 전혀 모르겠네. 예.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화장품 산업은 프랑스, 미국에 이어 수출 규모 세계 3위를 자랑하고 있어. 예전에는 중화권에 한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제는 아세안, 북미, 유럽 등에도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 틱톡, 릴스, 쇼츠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 증가와 K-POP, K-드라마 한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호주에서 한국 화장품은 이미 한순간에 유행을 넘어 스테디 마켓으로 자리 잡았어. 4월 1일부터 K-뷰티 전용관을 오픈하는 등 K-뷰티가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 이외에도 다양한 소비 성향, 취향에 맞는 온라인 브랜드 증가에 따라 OEM, ODM 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계속 성장할 수 있었지. 자, 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 저희는 지금 전사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채용은 이제 수시와 상시 채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현재 4월 1일서부터 수상시 채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본격화돼서 지금 잡포털에 가동 중도 있습니다. 총 15가지 직무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연구원, 영업, 그 다음 마케팅 상품과 기획, 일반 사무 이 네 가지 직군 섹션으로 세분화 직무로 저희가 뽑히고 있어요. 코스메카 지원은 어디서 하나요? 되어 있는데 코스메카 이번 지원은 잡다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력직뿐만 아니라 신입도 다양한 직무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잡다 매칭 사이트를 통해 지원하길 바래. 그럼 안녕.